역대 최대로 날씨가 이렇게 11월에 따뜻해서요, 판매 동영상을 이렇게 밖에서 촬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 이야, 11월 날씨가 이렇게 따뜻한가요? 다육이들이 하우스에서는 물이 드는 게 아니라, 물이 완전히 안 든다는 게 아니라, 어떤 물을 조금 드는 것보다는 성장의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노지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판매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야, 여러분 지금 노지는요, 기온 차이가 아무래도 매장보다는 많이 나니까 상당히 이렇게 예쁜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판매 동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쁜 애들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이슬이 이렇게 있으면 훨씬 이쁜데. 그래도 이렇게 예쁜 빛깔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놀러 가셨겠다. 그죠?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 낮에는 뭐봄 날씨예요. 외투를 입을 수가 없어요. 더워요. 저도 지금 겉옷만 입고 있지. 잠바를 벗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날씨가 이렇게 따뜻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육이들은요, 그 매장에 있는 애들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또 작년처럼, 그럼 어떡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안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오늘 판매 동영상을 지금 올려드릴 건데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육이는요, 정말 다채로운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우리가 그래요. 다육이 사장들은 가지랭이가 찢어진다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위행의 속도도 엄청 빠르고 물건도 또 다양하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재작년에 이렇게 국민다육을 조금 많이 들였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는 국민다육을 많이 팔다가 판매를 하다가 제가 창하고 철화 농사를 지으니 아무래도 번식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없어서 제가 또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창과 철화는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국민다육이라는 아이들, 뭐 선인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아프리카 식물 뭐 이런 아이들도요.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판매를 시작해 볼 건데요. 야, 여러분, 이것부터 한번 가볼까요? 뭘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네. 뭘로를 제가 이렇게 적심을 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나왔어요. 와, 이거는 엄청나게 이쁘다. 그죠, 여러분? 이 뭘로 이렇게 육두 군생인데요. 제가 4,000원에 갈게요. 요거, 요대로 되게 화분에다 키우시면 상당히 예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엄청 예쁘죠? 자, 여러분, 뭘로 육두 군생입니다. 가격은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그 금이라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금을 받았는데 이름 없이 왔어요. 근데 딱 보기에는 세인트 루이스 금처럼은 생겼네요. 근데 이제 이게 SP로 왔기 때문에 그냥 SP 금으로 유통을 하는데요. 금이 아주 예뻐요. 발연도 잘돼 있고 아주 너무너무 예쁩니다. 백금의 형태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아주 예뻐요, 금이. 가격은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되게 예쁘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코지로 키웠어요. 그래갖고 이름을 몰라서 그냥 SP로 가는데요. 번호, 요거, 요거, 여러분 보세요. 되게 예쁘죠? 빛감이. 벨벳 색감도 나면서 보라보라 하면서 예쁩니다. 자, 가격은 3,000원에 가겠습니다. 번호는 여러분 3번입니다. 3번. 잠깐만요. 3번 붙일게요. 이 아이 원하시면 3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루돌프라고 해서, 루돌프가 여러분 군생으로 키워도 예쁘고요. 색감이 그냥 뭐라고 할까, 약간 품이라 뭐 그런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름에 입장이 두꺼워서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요거 군생이 있는데 아주 예뻐요. 제가 삼두군생 조금 사이즈가 큰 게 있는데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군생으로 좀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루돌프는 가격 3,000원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여러분, 얘가 쓰러져.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여러분 제가 이꼬지를 한 건데요. 이게 뭐 그냥 군생일지 외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딱 보기에는 그거 같아요 여러분. 그 이름이 뭐더라 얘가. 잠깐만요. 얘 같거든요. 드라큘라. 얘가 드라큘라 같은데, 일단은 제가 번식을 해갖고 이름 없이 0번으로 갑니다. 이렇게 삼두인데요, 뭐 군생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얘는 0번으로 갑니다. 0번. 이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티베 장미인데요. 여러분 제가 좀 아프리카 식물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뿌리가 나는 줄 알았어 얘가.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꽃이 피는지 모르는데 그래 뒤집었어. 얘가 뿌리였더만 니 앞뒤가 없이 왔어 수입이. 그래서 저번에 뿌리 내리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아, 뿌리가 벌써 내렸을 텐데 죄송하네요.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약간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꽃을 피우는 건지 아니면 뭐 그 입장을 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싹이 나고 있습니다. 자, 티베 장미는요 뿌리가 무고요, 없습니다. 자, 가격은 2만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습지화예요. 습지화가 진짜 눈사람처럼 예쁘잖아요. 저는 이거 습지화 예쁘더라고요. 정말 이거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습지화는 25,000원입니다. 자, 콘크르디아인데요. 이 아이도 나플라프라니 나비처럼 이렇게 바람을 타고 이렇게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예쁜 것 같습니다. 콘크르디아는 가격 7,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세계도 금인데요.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드려 볼까요? 이렇게. 금 발현이 상당히 좋고요. 지금 이 아이는 사이즈가 좀 커요. 원래 그 세계도 금이 여러분 비쌌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내린 상태예요. 1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밥 줬죠? 아이고, 이거 모건 뷰티가 여러분 비 맞히지 마세요. 모건 뷰티는 제가 예전에 비를 한번 맞춰봤는데 죽더라고. 그냥 매장에서 아주 서늘한 곳 있죠? 그쪽에다 놓으시면은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커요. 그래서 이 모건 뷰티 꽃이 되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 모건 뷰티는 가격 6,000원인데요. 제가 조금 사이즈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모건 뷰티는 햇빛이 아주 강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햇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이거를 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우스에서 키우셔도 되고 가정에서 베란다에서 키우시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얘가 비는 절대로 맞추지 말라. 잘못하면 죽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잃어버릴까 얘기하는데요, 기온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분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 이쪽 아이들은 다 지금 보시면은 병들이 없는데, 분나는 아이들 밑에 하단을 잘 보세요. 흙과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이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한번 보세요. 제피곰팡이가 있어요. 물러서 죽는 아이들이 몇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피곰팡이가 혹시 있으면 빨리 여러분 보셔서 얼른 그 처치를 하셔야지. 그렇게 안 하면 물러서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병이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되면 얘가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진행이 되면 그 위에 부분을 잘라 놓은 아이들도 그 다음에도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이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보셨어요? 자, 요 아이는 제가 그 샤인브라운
라이트가 너무 예뻐서 군생을 조금 많이는 아니고 좀 만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샤인 브라이트가 군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이거를 안 팔려도 조금 대품으로 군생을 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색감이 예뻐요. 분도 나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 저렇게 그 붉은색에 약간 분홍빛을 띄기도 해서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샤인 브라이트 이쁘니까 한번 구입해 보셔서 키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항공 사진으로. 예쁘죠? 예뻐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자,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즈 한번 보세요. 한 15-17cm 나와요, 여러분. 하지만 물탱이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물탱이가 아니고 굳혀진 아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인브라이트 여러분 한번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사랑스럽고 예뻐요, 여러분. 이야, 진짜 다육이는 너무너무 예뻐요. 뭐 이렇게 금은 금대로 이쁘고 에케베리아는 에케베리아대로 이쁘고 뭐 아프리카 식물은 아프리카 식물대로 매력이 있고 이렇게 선인장은 또 선인장대로 이렇게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육이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서 다육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든데 이제 다육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다육은 갖고 가셔야 돼요. 국민다육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아유, 한번 더 보여드리고 끝내야겠다. 아마 11월 말까지는 여기다 놓을 수 있을까요? 아, 예쁘다, 여러분. 예뻐요. 정말 예뻐요, 여러분. 정말 어쩜 이렇게 그냥 물이 들어서 이쁘냐. 여러분 근데 아시죠? 12월은 더 이쁘다는 거. 12월은 더 이쁩니다. 이렇게 지금 예쁜 아이들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이야, 너무 예쁘다. 자, 센세이션 쳐라. 진짜 예쁘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 보시고 행복하시고요. 저는 또 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즐겁게 하루 생활하세요. 네.